못 보겠다. 나 진짜 화난다. 난리 났어. 거의 이 정도면 영업집이야. 그러니까. 너무 맛있겠다. 나 요새 밥을 좀 줄이면서 하고 있어. 둘이 같이 다이어트 중인데. 안 먹을 수가 없어. 가마솥밥에 연밥을 넣어서 같이 밥을 할 예정이고 소뚜껑을 그냥 거기다 갖다 놓으면 이제 고기 구울 수 있잖아요. 특히 소뚜껑에다 구우면 묵은지 없으면 섭섭하거든요. 삼겹살에 묵은지 탁 해가지고 처음 들어봤어요, 연밥밥은. 아, 이제부터 이제 쇼타임이야. 뭔 쇼타임? 고기. 고기 잘 굽거든. 지금부터는 이제 편안하게 있으면 돼. 네, 저 좀 편히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 지금부터는 구워지면. 아우. 아, 난리 나지. 아유, 저기 기름 나오는 거예요. 김치 볶아갖고. 아우. 아, 맛있겠어 벌써. 아, 하이. 이거 봐. 타이밍. 아. 와. 어, 저기에 고기 진짜 잘 구워. 아우. 다른 데로 다 갔어. 아우, 자기야, 너무 많이 뿌리는 거 아니야? 어? 아, 약간 토치고. 살짝 새로운 신기술이 또. 오, 맛있겠다. 손발이 착착 맞는 걸 혼자 딱 느꼈어요, 아까. 손발이 맞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그럼, 괜히 부부야. 아우, 아우, 맛있겠다. 못 보겠다. 진짜 화난다. 난리 났어. 거의 이 정도면 영업집이야. 그러니까. 너무 맛있겠다. 아이고. 꿀맛, 꿀맛. 밥하자. 자기야, 어? 좀 열어줘볼래? 아우, 나 저 밥이 진짜. 어머, 탔어야! 안 보여. 어머, 탔어야! 우와! 이거 탔다! 어디 가? 탔어. 아니야, 괜찮아. 그건 어차피. 누룽지 다 탔어. 이거, 자기야, 누룽지 먹으면 돼. 물 부어서 잉? 아, 당황하니까 딱 도경아 씨가 괜찮다고. 야,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저거. 어머나. 아, 큰일 났네. 자기야. 저 솥밥은 김치만 있어도 먹는 거예요. 네. 향이 네. 너무 놀랐어, 우리가.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향이 나지? 이랬어, 밥에서. 너무 구수하고. 에이, 뭐야, 사장님? 오늘 특별한 손님 오셔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어머나! 뽕잎 장아찌인데요. 어머나! 여기다가 고기를 싸가지고 예. 드시면 되고. 얼음주인데, 얼음주. 얼음주? 저, 얼음, 아까 얼음나무라는 네. 그 연애예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예, 아이고. 네, 놓고 갈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우. 어, 제 꽃을 얹어주셨네. 연잎밥이 나는 지금 너무 먹고 싶어. 연밥? 밥 먹고 싶다. 아,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유, 고생했어요. 남편님. 예. 짠. 이게 추운데 야외에서 저렇게 따뜻한 걸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추울 때. 이게 맛있더라고. 안 짜. 오, 맛있겠다. 맛있지? 응? 와, 맛있다. 아, 맛있다. 어, 자기야, 밥 냄새 맡아봐. 나 너무 궁금해, 저 밥. 별빛이 내린다. 아, 밥이! 동시에. 진짜 황홀했어. 와.
와. 밥이. 밥만 먹어도 맛있어. 밥알이. 너무 아니, 맛있게 잘 익었어. 그리고 약간 그 탄 맛? 불맛? 아, 배고파. 와, 씨. 나 진짜 요새 밥 잘 안 먹고 있었는데. 나 요새 밥을 좀 줄이면서 하고 있어. 둘이 같이 다녔던 중이었는데. 안 먹을 수가 없어. 이게 해방타운이지. 맞아. 어? 맞아. 누구 먼저 먹여놓고 안 먹어서 좋다. 둘이 기억도 안 난다, 그지, 자기야? 이런 건 처음이지, 없어. 둘이. 처음이야. 응? 해방 축하해. 아이고. 나는 자기가 내 제일 좋은 술 친구다? 나는 자기가 제일 좋은 술이다? 그거? 뭐? 무슨 의미지? 너한테 취하거든. 잠깐만 갔다 올게요. 좀 나갔다 올게요. 그만하자 좀 이제. 아 정말 힘들어 죽겠네 진짜. 아예 좀 들어주세요. 아 경원 씨 만나야겠다. 아니, 몇 그게 아니라 종영 오빠 그분도 한번 가보자. 저렇게 네. 안 하나. 우리 있으면 저렇게 하게 된다니. 아 저 나는 야 저 뭐 야 어떻게 해도 못하겠다 야. 너한테 취하거든. 자기네들끼리 자기 앞머리 탔다. 어? 자기네들끼리 자기 앞머리 탔다. 어? 얼마큼? 이만치. 오 마이 갓.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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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앞머리 어떻게? 요 정도가 앞머리가 이렇게 됐어. 괜찮아. 머리는 잘하는 거요. 이 정도라면 시골에서 살만하지 않아? 매일 이렇게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살만하지. 자기 고기 내가 해주지. 그러면 하자. 아, 진짜? 아, 여기 연천 좋네. 난 이 연천 지역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어. 사장님은 여기 오고 싶어 하죠. 우리랑 반대. 사모님이 완전 극구 반대하시다가 아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데 이걸 다 만드신 거래 사장님 혼자. 그래 그냥 해놓고 아내를 불러서. 어머. 부셔 그래?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그럼 자기도 여기다 혼자 와서 만들어 놓고 날 부를래? 나 만들 수 있어 혼자. 자기는 진짜 근데 혼자 만들 거야. 그럼 진짜로. 자기가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아, 뭐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해. 응? 태어나서 몇 년을 산 거지? 시골. 5살? 5살? 그러면 거의 뭐 유년 시절의 추억은 다 시골이네. 그래서 내가 사투리를 쓰는 거야. 말 배울 때 거기 있었던 네. 거잖아. 그래서 그때 살았던 기억이 좋아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싶은 거야? 학교 다니면서부터는 너무 힘들었던 기억만 있으니까 그게 난 너무 좋게 기억이 돼 있는 거지. 그리고 나 솔직히 뭐 아기 때만 살았는데도 그 시골에서 들었던 소리, 냄새, 나 풍경 이런 것만 기억이 나거든, 사실? 그냥 그리운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무슨 향수병도 아니고 진짜 그래요. 근데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시골에 가면 너무 마음 편하고 좋아. 궁극적으로 꿈꾸고 있는 전원생활, 귀촌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거야? 근데 정말 작게, 크지 않게. 텃밭 정도 요만한 게, 요 정도의 마당만 있으면 난 될 것 같아. 요렇게. 집 조그맣게 짓고 밖에 멍멍이 우리랑 노는 멍멍이 새소리 들리고 장작 타는 냄새 나고 난 그러면 될 것 같아. 그래? 그냥 꿈이 그렇다는 거지. 그 저녁 되면 이렇게 막 연통으로 밥 맞아요. 희망 나고 깜깜한데 창문에 주황색 불 딱 새어 나오고 그런 거 너무 좋아. 근데 장애가 너무 도시 생활을 좋아해서 오늘 그냥 하루 이렇게 와서
한번 느껴보게 해주고 싶었어. 그런 거라면 대성공이야. 조금 부정적이었던 마음이 많이 변했어. 나는 혼자 사는 것만 생각했었거든. 여기서 와, 여기서 혼자 살면은 어휴 무서울 것 같은데. 근데 같이 있어 보니까 뭐 훌륭하네. 저는 새로운 영역에 못 들어가는 두려워하는 그게 있었던 거지 그게 싫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 이렇게 무턱대고 가보자고 하니까 되고 겁이 났는데 아프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윤정 씨가 뭘 좋아하고 뭘 원했는지를 와보니까 알 것 같아요. 물 위에서 배도 타보고 손에 가시도 박혀보고 떨을 본 거를 먹어도 보고 야외에서 고기도 구워보고 하니까 아 이게 매사에 낯섦이 아니라 매사에 재미가 될 수도 있겠구나.